지금까지 한 번도 제 삶을 가져보지 못했는데요. 남편은 이런 저에게 너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고. 아유. 사연 읽으면서 열이 훅 받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금 상담 주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죠. 자, 랜선 사랑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막힌 초대에 사연들이 좀 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랜선으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세대학교 최강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지금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광현 교수입니다. 그러면 그 집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집이네요.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니세요, 이거? 네. 어쩌면 저야말로 가족상담이 필요한 사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전공도 그래서 가족상담을 택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신뢰가 가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맞벌이에 연로하신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주부입니다. 일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삶을 가져보지 못했는데요. 남편은 이런 저에게 너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고. 아유. 사연 읽으면서 열이 훅 받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충실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갑자기 제가 이 입이 돼가지고 열이 확 받. 우리 같으면 뛰쳐나가거든요. 이런 일 있으면 너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사연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많죠. 아니 이런 분들께는 뭐라고 조언해드려야 돼요? 이 아내분은 지금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 미친 팔짝 떼지에 연로한 시부모, 야, 자녀들 진짜. 양육, 엄마, 며느리, 아내 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당신 뭐하냐라고 타박을 받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의 입장을 보면 아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남편은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불만을 이야기한다. 불만을 표현한다라고 아마 이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내가 힘들다는 말을 공감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애써서 타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면 아내에게는 정말 더 대단히 큰 실망감과 상처를 안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남편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아내가 원한 건 무언가 이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무언가의 아니지. 그럴싸한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 정말 힘들다. 힘들지. 맞아, 맞아. 고마워. 맞아. 정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당신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역할 자리 지켜주는 거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끝났죠. 네.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내는 정말로 뛰쳐나오고 싶은 욕구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뛰쳐나. 근데 이 남편은 지금 불행히도 그걸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지금 더 힘들어지잖아요. 바닥 지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지금 상담 주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죠. 두 분이 바꿔서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예? 일단 나가야죠. 이 아내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떤 힐링 여행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예. 결국 그 부부 간의 소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맞아. 그렇죠. 예. 안 통하니까 어려운데 이 부인에게는 이제 그 사실은 남편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데 만약에 남편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두 번째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보다는 어쩌면 저 사람도 나만큼 열심히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부인이 있다면 그 옆에는 그만큼 또 노력하는 남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이 공감과 존중은
아내만이 아니라 남편도 솔직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두 부부가 서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카페에 가서 가장 좋은 건 카페입니다. 카페에 가서 몇천 원짜리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서로 간에 좀 요 감정들을 비난만이 아니라 항의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놓는 그 시간들을 갖는다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카페에서 대화로 시작했다 결국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누구 한 분이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 앞에서 토해내는 게 어떤가.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카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부가 있고요. 네. 근데 카페에서 해결하려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제3의 전문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보면 특히 전문가가 필요할 때 언제냐 뭐냐면 신앙의 문제보다는 관계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관계.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예서만 편애했고 누가가 야곱만 편애했죠. 네. 반면에 야곱이 또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발생했던 그 가족 간의 분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네. 네.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 형제 간의 끝없는 그 반목과 특히 그 뭐죠 상속 문제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상속이 있었나? 사실 이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이면에 뭐냐면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지 않았던 편애했던 부모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이런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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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 번 틈은 뛰쳐나갈 뻔했어요.